쭉! 오늘 훈련은 이제 흡수라는 주제로 오늘 공을 던져볼 거고 이제 그걸 앞으로 방출하는 그 힘 위주로 훈련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회원님 사이드 스텝 해보셨을까요? 낮은 네. 상태에서 이제 계속 사이드 스텝을 빠르게 할 거예요. 무릎을 좀 굽히시고 여기서 이 발로 스타트를 걸어서 멀리 가서 저기 파란색까지 빠르게 빵! 이러다 하면서 빵! 차는 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 발로만 옆으로 빵! 야구선수가 사이드 스텝 운동할 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옆면으로 쓰는 힘이 가장 강하잖아요, 야구가. 그래서 옆면으로 빠르게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사이드 스텝. 계속. 그래서 왕복 3개 정도. 한 3세트만 하고, 그 다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회원님이 이걸 옆으로 뭔가 이렇게 쭉쭉 차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찍고 하는 거예요. 네. 찍으셔야 돼요, 콘. 왜 그러냐면은 찍을 때 회원님 낮아지잖아요. 네. 이때 상체만 숙이는 게 아니라 하체를 낮추면서 찍고 그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가야 돼요. 사이드 스텝의 중요함은 낮은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네. 가보실까요? 고! 더 빠르게 쭉! 오케이, 더 빠르게 쭉! 오케이, 굿! 일어서지 마시고, 오케이. 하나, 자. 바로. 회원님 몸을 회원님 감으셔야죠. 오케이. 세 개. 네. 어떠세요? 네, 아직 자세가 안 나온 거 같아요. 다섯 개? 네. 다섯 개가 적당할 것 같아요. 세 개는 너무 좀 하다가 맞는 느낌이어서. 네네. 회원님께는 좀 특별. 쉬워 보여가지고.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를 좀 차시고. 훈련을 이렇게. 개를 할 건데 15초. 15초 안에 다섯 번을. 17초. 17초. 와, 네. 이게 하나요? 그쵸. 와우. 17초 가능하시겠어요? 17초. 일단 해 보시고 17초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찍으셔야 돼요. 네. 준비. 고. 더. 그렇죠. 둘. 빠르게. 둘, 세 번. 오케이, 자, 셋. 형님, 순간적으로 팡. 끝! 다섯 번! 몇 초? 18초? 17초 공유! 끝! 17초 공유! 너무 많았네. 이제 한 발 스타트! 여기서 이 스피드가 똑같으면 느려요. 뭐 이렇게 넘어가려 할 때 이거를 빵 밀고 오는 힘이 강해야 돼요. 야구는 순간 폭발력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시면서 빵! 근데 중간에도 뭐 스피드를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빵! 폭발하듯이 낮췄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이렇게 일어날 시간이 없다. 16초 50입니다. 이거 합격하면 바로 그 다음 거 넘어가는데 못 들어오시면 더 하는 거예요. 마무리해야죠. 네, 자, 무조건 스텝은 세 번. 왜냐면 길게 하면 늘어집니다, 힘이. 저희는 짧게 빡 쓰는 게 중요하고 다리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세 번. 아시겠죠? 고! 그렇죠, 근데 빵! 오케이 빡! 자, 두 번 남았습니다. 더 할 수 있다. 넘었다. 에? 넘었어. 16초 50이었잖아요. 네. 된다니까요, 이게. 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항상 뒷발은 펴고 앞에 발은 굽혀서 여기서 바로 그리고 저기까지 빨리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차고 나가냐. 자, 일단 왼발부터 가실게요. 왼발 위주로 차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볼 차러 나간다는 느낌으로. 더. 늦죠? 순간적인 임팩트가 회원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쓰실 때는 호흡을 후! 뱉으면서 내가 언제 힘써야겠다를 같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고!
더. 고. 오케이. 호흡 뱉으시면서 복근 힘주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고! 자, 이제 모래주머니 푸시고요. 해제. 그 상태에서 이쪽에 힘을 먼저 실어넣으세요. 중심. 그리고 한번 일어나보세요. 고! 그렇죠. 회원님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차고 일어난다는. 근데 찰 때 위가 아니라 옆이죠. 고! 아! 이게 이렇게 휘청거리고 합니까? 그걸 제어하셔야 돼. 그래서 호흡을 주셔야 돼요. 호흡을 뱉을 때는 코어가 잡히기 때문에 몸이 딱 잡힙니다. 고! 이발을 최대한 멀리 차려고 하는 거야. 이걸 차서 이거를 최대한 멀리 차려고 하면 그만큼 회원님이 폭발력 있게 나갔다라는 거니까. 고! 오케이, 괜찮아. 승부입니다. 승부? 네. 바로? 네. 제가 골을 하면 불리하니까 타이머를 걸어놓고 스파는 4초로 잡겠습니다. 알겠죠? 냅니다. 5초입니다. 아, 오른발은 다르다. 저도 제 발입니다. 아, 이라. 이게 3초입니다. 이번 2초입니다. 아, 회원님 부정 출발하면 안 된다. 2초 시작이요. 네. 아, 졌다. 승부가 가장 능률 올리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해볼 건데 방출. 회원님이 여기서 저한테 볼을 좀 던져주셔야 돼요. 이게 힘을 방출하려면은 한 곳으로 쏠리면 안 되고 볼을 앞에서 던지면은 제가 이걸 흡수하듯이 뒤로 모으면서 나갈 거예요. 팔을 잡으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뒤로 찍고 몸은 앞으로 나가서 이걸 한 번에 빵 흡수해가지고 힘을 모으면 있는 힘껏 앞으로 다 뿌려낸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던질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는 이렇게 X자로 두실 거고요. 다리 먼저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으면 이쪽으로 볼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쭉, 어, 이거 편집 여기, 어, 우. 흡수 쭉 쭉. 저랑 같이 반복적으로 다섯 개 전력으로 바로 가볼 건데 중요한 거는 나오면서 이게 쏠리면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흡수하듯이 잡고 나온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쭉 더 못 모으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뒤로 모으면서 회원님 이걸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뒤로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흡수하면서 잡기 전까지 나오면 안 돼요. 잡는 순간 바로 올라와야죠. 다리도 앞으로 차주시고요. 회원님 던지고 나면은 자세는 낮춰있고 상체는 세워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쭉. 이거를 회원님 이거를 밑으로 내리지 말고 앞으로 내리세요. 그 대신 회원님 머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내쳐주셔야 돼요. 오케이. 회원님이 여기다 끝을 이렇게 놔두고 잡으세요. 비슷하게 이렇게 놔두고 이 뒷발이 아령이랑 많이 안 떨어지면 안 떨어져서 좋습니다. 차고 나가는 탄력이 강해서 앞으로 넘어가도 던지기 직전 손이 공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뒤에 붙어있고 그 다음 탕 풀려서 넘어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던지기 직전에도 나오면 안 돼요, 회원님. 급합니다. 아직 급해요. 이거 회원님은 잡고 나서 스타트지 잡기 전이 스타트가 아니에요. 저렇게 던진 척해도 그렇죠.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속진 않았는데 주특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회원님은 앞으로 오는 거에만 온통 신경이 써 있잖아요. 붕할 때 그 모션 자체가 뭔가 뒤에서
훙 이런 훙 이렇게 뭔가 뒤에 남아 있어요. 근데 회원님은 자꾸 흡수하고 디더스에 이렇게 있잖아요 앞이. 급하다라는 거야. 너무 빨리 딛고 덜 민다라는 거야 지금. 이 볼 오는 방향대로 한번 슬로우 모션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쭉 가죠. 가죠 가죠 가죠. 그럼 회원님이 잡으면 바로 가야 돼요. 네. 찢으세요. 쭉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죠. 다시. 방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느낌 좋아요. 한번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괜히. 죽음처럼 나와야 되는데. 아까는 회원님 여기서 손이 여기서 일단 엎어 여기서 일단 엎었어요. 근데 지금 딱 살렸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응. 이상적이잖아요. 빵. 빵은 괜찮았어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올라왔죠? 여기서 이거 차야 돼요. 괜찮네. 응. 그리고 상체 안 숙여지죠? 빵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잡고 오르막길 아니면 또 마운드에서 있으면 더 쏠렸어요. 평지라서 이 정도인데 내리막길에서 잡으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잡으면서 힘을 모으면서 나가야 돼가지고 그것도 좀 적용을 하시고 지금 회원님 와인드업 연습하고 있잖아요. 세트도 잡아야 돼요. 세트에서 힘 방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아직 좀 할 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